올해 세계 경제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다는 유엔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 전망치를 낮췄는데 최근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황다인 기자입니다.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봤던 지난해 예측치 3.1%보다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수십 년 사이 최저 기록입니다. 앞서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1.3%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했고, IMF 역시 2.7%로 낮춰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경제 성장 둔화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지난해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한 것이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유럽 경제에 뚜렷한 둔화세를 전망했는데, 특히 미국은 0.4%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럽은 제로에 가까운 0.2% 성장률로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Wir gehen jetzt davon aus, dass die Rezession kürzer und milder ist, wenn sie denn stattfindet überhaupt, als wir noch bei der Herbstprognose voraussehen konnten.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코로나가 재유행할 경우 경제 활동 재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유엔은 다만 2024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를 보이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